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 31일 연중 제30주간 화요일입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오늘은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수험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네.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네.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네. 주님, 저희의 귀향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네.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마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한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트레버라는 중학생이 있는데 사회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에 아이디어를 내면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변해가는 걸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에 옮길 것. 이 과제를 본 트레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이 세 명의 사람에게 큰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다른 사람은 또 세 사람에게 큰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언젠가는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트레버는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마약 중독자인 불황자에게 집을 내어주고 사회 선생님과 어머니를 만나게 해줍니다. 물론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도와 달리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선행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생겼죠. 그래서 때때로 트레버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렵다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레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선행 의도를 알렸고 오해로 인해 번진 사회 선생님과 엄마의 관계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레버는 마지막 선행 대상으로 불량백이 맡고 있던 아담을 구해주기 위해 그 현장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만 불량백에게 칼에 찔리게 되었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친구를 위해 생명을 바친 트레버 모습에 수많은 사람이 감동하게 되고 추모의 촛불을 뛰어넘어 선행을 위한 보다 높은 운동이 시작됨을 알리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대사는 트레버가 인터뷰할 때 한 말입니다.
엄마 덕분에 도움 주기가 여기저기 퍼지게 됐어요. 용기를 내신 덕이죠. 사람들은 너무 겁이 많아요. 처지가 아무리 나빠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바꾸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자신한테 지는 거죠. 이 대사 통해 드는 생각은 선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반응이 오더라도 다시 선행을 해보려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선행에 베푼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행을 바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리하여 트레버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자그마한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자 자라서 하늘의 새들조차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소한 것에서, 작은 많은 것에서, 불품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트레버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꾸 아이디어를 과제로 내자 대다수의 학생은 점수를 따기 위한 사소한 과제라고 생각했고 이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트레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과제를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선행에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 용기를 내어 사랑 실천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겨자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씨앗을 심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선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용기를 내어 내가 한 선행이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선행이 다른 이웃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변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의 덕으로 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민 덕으로 신 은혜로 저희가 보도록 갖고 얻은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올리는 예물을 구워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리석은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체포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응숭하며 구원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푼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지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에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외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른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해하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기쁘게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거행한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